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요셉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보도록 하죠. 지금 요셉 학생의 숙제가 이거죠. 일단 동사표 쓰기 숙제부터 좀볼 건데, 틀린 부분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study, studied, studied 이거 하지 않았나요? 안 했나? 안 했나? 내가, 그러네요. 이거 맞네. I study English. I studied English. I'll study English. I am studying English. I have studied English. 다 맞았어요. 이러면 뒤엔 다 맞았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이거 패턴인지를 정확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Do not, did not study, will not study, not studying, have not studied, do I study, did I study, will I study, am I studying, have I studied 정확히 이해하고 있네요. I am a Will be a doer, being a doer, have been a doer. Am not, was not, will not, am not, have not. Am I, 여기 물음표 빠졌잖아요. 그래서 물음표만 빠진 거, 물음표 빠지면은, 물음표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해줄게요.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해외에선 이런 거 배울 때 이런 부어 같은 거 되게 많이 뭐라고 합니다, 진짜. 띄어쓰기도 마찬가지고. 일단, 일반 동사, 비동사, 패턴인지 완벽하게 잘 해내고 있네요. 좋습니다. 내일 것도 숙제를 지금 주도록 할게요. 내일 숙제를 여기다 적어서 줄 텐데, 내일 숙제를 줍시다. 일반 동사, 숙제를 뭘로 줄까? I remember him 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고, 변화형은 remember, remembered, remembered 이렇게 하고 비동사는 I am smarter 이라고 할까요? I am smart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해를 하고 있을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를 기억한다. He is로 바꾸죠. He is smart. 그는 똑똑하다. 이렇게 해서 내일 거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거라고 써놓을까? 내일 숙제. 이렇게 일단 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아마도 제가 조만간 변경을 할 건데, 학생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적고, 거기에 대한 첨삭을 제가 병행할 거예요. 일단 이거를 봐줬고, 보내놨습니다. 카톡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숙제는 안 왔네요, 아직. 그럼 봐줄 게 없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